떨어로 굴리는 게 핵심이네. 운동권 강고등을 하는 게 진짜 아니야. 괜찮은데? 감칠맛이 나기 시작.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동치미 담근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동치미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긴 백김치하고, 예, 동치미가 있고요. 예, 이곳은 동치미가 있습니다. 아우, 냄새가 향긋하네요. 얼마나 컸을까요? 며칠 전에 볶아서 먹었는데 빠졌네요, 두 개가. 하나는 뽑아내야 됩니다. 예. 이 무는 무대로 먹고, 예, 이파리는 무청으로 해서 무시래기를 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무인데 알타리 무는 청을 만들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질기거든요. 보면 거의 손바닥 길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 정도. 제일 중요한 거라. 엄마가 하는 거 밖에 주고 본 적은 없는 거 아니야? 어? 아니 나 어렸을 때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보았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뭐지. 감으로 하는 거지. 안에 다 먹는 거야. 한 바퀴 그냥 돌리면 되지. 이렇게 한 바퀴 돌리라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거기 걷어내? 너무 많이 걸어 굴려.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묻는 대로 다 해야지. 골고루 다 묻혀야지. 너무 짧은 것 같아. 아니야. 짜면 물을 짜야 돼요. 그래야지 물 타서 먹고. 아니 짜면 물을 타면 돼. 그렇지. 아 그렇지. 크면 달라진다. 대충 먹어도 필요 없어. 이게 매년 담그는 거야? 아 이게 대박이라니까. 여기다 김치 넣어도 돼요. 아 그리고 너무 편하잖아. 뭐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이게 옷떨어로 굴리는 게 핵심이네. 그렇지. 운동 그 강고등어야 이게. 진짜 아니다. 걱정하지 마. 앉아. 끝났고 위에도 소금 좀 넣고 소금 추가. 어우 무 많이 들어가. 두 단지도 안 될 것 같아. 그래? 네, 뭐 아, 좀 한 뭐 한 단 사오지 뭐. 아니 사오지 마. 사오지 좀 마. 나도 아, 그래? 사는 건 반대야. 그래. 아니 무가 두 항아리도 안 돼. 아니 근데 거기 아니어도. 지금 뭐에 배도 들어가야 되고 파도 들어가야 되고 숯도 들어가야 되고. 괜찮습니다. 그래. 그래.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물을 좀 잡았다가 빨리 절이게. 몰라 나 잡아. 금방 건지긴 되지 뭐. 아니 오래 담가 놓으면 되지 또. 어 너무 짜. 꼭 진지 보수하는 것 같아. 우리 비트 판다 그러시네. 인디언 텐트가 됐네. 하루가 지나서 소금이 다 녹아 들어갔네요. 자, 물을 붓겠습니다. 약식물을 떠왔는데요.
잠길 만큼만 물을 부었습니다. 이쪽에도, 이쪽에도. 김치를 이 깨단을 잘라서 동치미 항아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깨 이파리를 잘 정리해서 왔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재료들이 뜨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생강, 마늘, 배 뜨지 않도록 잘 정리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뜨지 않도록 네, 눌러주겠습니다. 자, 재료가 물 위로 뜨지 않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냄새는 맛있는 냄새가 난다. 고소하게 약간 상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얼었어. 소금물이니까 얼진 않지. 물러졌어? 뭐가? 물러지진 않았는데. 되게. 내가 들을게. 두 개 두 개 하면 되지 뭐. 그냥 씻지 말고 한 번. 맛 좀 보자. 아직 덜 들었다. 시원한데 그래도? 싱겁다 조금. 맛이 들어가고 있다. 시원해. 괜찮은데? 감칠맛이 나기 시작한다. 시래기는 아주 잘 말라가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말렸는데요. 자, 얼만큼 말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의 뭐 부서지기 일보 직전까지 말랐어요. 자, 잘 말린 시래기를 지금 삶고 있습니다. 이 껍질을 벗겨야 되겠죠? 이 껍질을 이렇게. 어제 한번 삶았는데요. 오늘 한번 좀 더 삶아서 더 부드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푹 삶겠습니다.